복귀를 축하드려요, 문학영 이사님. 이게 축하할 일이야? 내가 내 자리에 온 건데. 회사 지분도 받으신다면서요. 그럼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? 그럼 머지않아 부회장님? 아이고, 부회장님. 부회장님? 아, 깜짝이야. 이건 무슨 놀이니? 오 사무장이 장난한 거예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장난친 거 어디에 치네. 천지그룹 부회장이 사무장 입에서 장난으로 나올 얘기는 아닐 텐데. 죄송합니다. 어젯밤 제 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, 이사장님. 그럼 전 이만. 네가 아버지랑 커넥션이 있었고 법무이사로 돌아왔고 사무장 꿈에 네가 부회장이 되었다는 거지? 재밌다? 형님 재미를 승리 쪽으로 돌려보시는 게 어때요? 제가 여기 비운 사이에 재미있는 투자 계약 조항이 검토되었다던데요. 그래서? 오 사무장 꿈처럼 제가 부회장이 되면 승훈이 많이 도와줄 텐데. 꿈은 꿈일 뿐이라 참 아쉽네요, 형님. 현우 내 핏줄이라 팔은 안 누르고 볼 테니 어쩔 수 없이 옳게 봐주겠는데 내 머리로 올라오는 건 절대 안 봐주지. 형님이 안 봐주셔도 된다, 그런 말씀 드릴까요, 그럼? 겨우에 하나 틀어진 힘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? 그것도 남의 자식을 말이야. 아, 참 아쉽네요. 준서가 완전일치가 아니라 반일치로 나왔어요. 반일치면 안 되나요? 가능하긴 한데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요. 준서 제대열로 현우 치료해 주셨잖아요. 제대열과 골수는 달라요. 제대열은 반일치만 돼도 치료 효과가 좋은데 골수는 생착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.